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석사과정 남호영입니다. 지도교수인 이경숙 교수님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터 발표 내용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스포츠와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 집단 모임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골프라는 종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과거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발표자는 현재 사회에서 큰 인기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주제를 골프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미와 예술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골프는 우리 사회의 상위계층이 즐기는 스포츠 문화로서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스포츠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나 경제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자면 몇몇 스포츠는 일종의 계습을 상징하는 폐쇄적 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최상부에 위치한 스포츠는 단연 골프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 골프는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로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예의를 통해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취와 함께 정보의 생성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평준화되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분위기는 스포츠 혹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그 어느 스포츠보다 더 가깝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보고에 따르면 골프를 한 번이라도 접해본 인구는 약 200만 정도였으나 2021년 현재 골프 인구는 약 50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매스미디어를 통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골프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미와 예술미를 알아보므로써 골프의 의미 영역을 미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움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 즉 양자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라는 단어로 아름다움을 표기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스포츠에는 본질적으로 예술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학적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3요소 중 특히 선수의 행위, 즉 골프에서 느낄 수 있는 경기하는 행위자들의 신체적 움직임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은 그 안에 녹아있는 서사와 함께 보는 이, 즉 경기를 관람하는 감상자 혹은 향수자들의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서 매력으로 꼽히는 철저한 경쟁성, 속도감 있는 움직임, 드라마틱한 이벤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는 자연에 순응하며 스스로를 절제하고 집중력과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의 대립을 이루며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 경쟁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의를 중요시하며 멘탈 스포츠로도 유명하여 현재 많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골프가 큰 인기를 끄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골프가 갖는 내재적인 아름다움으로써 자연미와 그것을 서사로 승화하는 플레이에 담긴 예술미를 예술철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일은 스포츠철학에서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연미는 현실의 사물에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으로서 스포츠 철학적 관점에서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예술미는 본질상 인간이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생성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즉, 골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정의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레러티브를 구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프가 가지고 있는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조화를 기본적인 흐름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후속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골프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논의와 시사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며 관련된 예술철학의 지적 전통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프를 둘러싸고 있는 철학적, 미학적, 즉 미적, 심미적,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러한 가치가 생성해내어 골프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후속 연구 과제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골프가 가지는 그 자체의 신체 움직임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미적 영역으로의 확장하려는 작은 시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